사랑이가 엄청나게 식탐이 많다고. 네. 보통 고양이들이 이제 평상시 밥 먹는 양이랑 임신하고 나서 출산 후에 이제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후에 먹는 양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1.5배수 정도를 급식을 하는 게 추천돼요. 왜냐면은 이제 새끼들을 보통 3마리에서 많게 5마리까지 낳기 때문에 보통 영양소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료나 간식이 아닌 사람 음식에도 식탐을 보이며 먹기 위해 싸웠던 녀석들. 사랑이네가 유독 식탐이 강했는데요. 특히 엄마인 사랑이까지 먹을 것 앞에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경쟁이 새끼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엄마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너무 지금 자원이 한정된 공간에서만 너무 집중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냥하듯이 먹거리 찾아서 돌아다니는 경향이 되게 많이 보이고요. 그게 가장 큰 식탐의 원인 같긴 해요. 밥그릇을 일렬로 놓는 게 이뻐 보이긴 한데 추천되지 않죠. 네. 한 번에 이렇게 딱 같이 주거든요. 그리고 쫙 하나씩. 그러면 경쟁이래요. 먹는 거에 대한 경쟁. 형제 있으세요? 누나 있습니다. 누나 있으세요? 어렸을 때전 소세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분홍 소세지를 좋아하는데 분홍 소세지 5개 있으면 하나씩 먹다가 하나 남으면 눈치 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고 먹는 게 있는데 그게 한정적일 때는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급식을 그러면 자유급식하세요? 네, 저는 자율급식하면은 애들이 항상 이제 밥을 먹으면 항상 배고프면은 밥을 먹고 항상 배부른 상태거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무료하죠. 고양이가 단순하게 먹고 자려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가 이제 사냥 본능인데, 사냥 본능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선순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묘생에서는. 그래서 사냥 본능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주느냐가 되게 핵심이고, 최대한 이 공간을 사냥터처럼 아니면 사냥 놀이를 할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짜잔! 야옹신과 함께하는 도시락 먹방! 과연 먹방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는 보호자님이 이렇게 밥을 차리면 얘네들이 이렇게 와서 관심 갖고 이랬잖아요. 집에 이런 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주컵이든 뭐 간단한 커피 마시는 컵이든 이런 긴 컵. 이용해서 간단하게 얘네들한테 어렵게 먹을 수 있게끔 간식이나 보상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쉽게요? 설마. 몇개 놓고 그냥 이렇게 구부리면 됩니다. 구부려서 바꿔놓기.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 도시락엔 진정 관심 없음? 먹는 동안 얘네들이 차에서 먹을 수 있게끔 주시면 돼요. 얘네들이 갖고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저희는 밥을 먹고 있지만 얘네들 요거 이제 찾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사랑이도 놀며 먹느라 신났습니다. 와, 그럼 여태 너희들 집사의 반찬을 사냥하는 게 재미있었던 거니? 머리 똑똑하네요. 지금 완전 이렇게 먹어야 돼요. 보호자님이 급식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식탐을 사냥 본능으로 해결하라. 야옹신과 함께한 먹방은 대성공이네요. 집사님도 한결 편한 모습이죠. 보호자님이 밥 먹는 시간이 고양이들도 밥 먹는 시간이다. 대신 어렵고 즐겁게 먹을 필요가 있다. 고양이한테 어렵게 밥을 주는 게 절대로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계세요. 얼마만에 이렇게 고양이 밥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혈 있잖아요, 이렇게. 양이들도 적응 완료. 사장님, 여기 쉬하면 안 돼. 어? 잘 봐. 여기 쉬하는 데 아니야. 집사의 큰 고민이었던 대소변 실수. 그런데 알고 보니 사랑이가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따로 있다는 점. 말안 해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화장실 문제예요. 보통 고양이들이 화장실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한 마리면은 최소한 2개.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에요. 고양이 마리 수보다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9마리 있잖아요. 화장실 몇 개? 10개. 10개 있어야죠. 지금 몇 개? 5개.
그러니까 당연히 대변 실수, 소변 실수 할수 있다. 요즘에는 뭐 형제가 많지는 않지만 그럼 화장실 한 개면 어때? 난리 나잖아요. 내가 먼저 쓸게. 너 왜 이렇게 안 나와? 나도 급해. 막 밖에서 그러다가 싸버리는 사람이야. 참기라도 하지. 근데 고양이들은 참다 참다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 붐비고 화장실 관리도 잘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 화장실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다른 화장실 쓰기 싫으면 그냥 대변 실수, 소변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장실의 모양은 최대한 오픈형을 써서 고양이가 볼일을 보는 자기가 취약한 순간이잖아요. 취약한 순간에 주위 환경을 살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화장실의 위치는 시끄럽지 않고 약간의 빛이 들어오는 공간에 배치를 한다. 그리고 밥 먹는 것이나 물 먹는 공간은 화장실하고 최대한 떨어뜨려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화장실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밤새도록 놀아도 에너지 넘치는 양이들을 위한 놀이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은 공간적인 분리가 되게 중요해요. 공간 분리라는 거는 이거를 하나의 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그 링에 들어오는 선수는 제한적인 거예요. 두 마리면 한 마리씩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한 명의 선수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9마리 되는 경우에는 3마리에서 뭐 4마리, 아니면 2, 3마리 정도가 적합할 수 있겠죠. 보호자님은 놀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잡은 다음에, 이게 사냥감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냥감이 처음에 눈에 띄었다. 쫓아오겠죠? 처음에 찾을 거예요, 어디 있는지. 찾다가 쫓아올 거죠? 잡으러? 캐칭.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서칭 다음에 캐칭하러 와요. 그럼 잡았죠? 그럼 이거 갖고 좀 이렇게 갖고 논단 말이에요. 매니플레이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냥감은 바로 죽지 않잖아요. 막 도망가려고 막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더 와서 막 도망가려고 하겠죠. 아, 나 살아야지. 막 하면서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럼 계속 잡은 다음에, 그러면 갖고 논 다음에 잡았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쵸, 먹어야죠. 보상 안 줘. 보상을 안 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게 지치지 않고 계속 보호자님은 흔들어야 되고, 관리가 안 되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잡았으면, 잡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보상 틀에서 갖고 있다가 잘했어 하면서 주는 거예요. 이거 선택하니까. 그럼 살짝 이거 빼겠죠? 그 다음에 얘가 먹는 동안 얘하고 이제 놀아주는 거죠. 이게 시간차 놀이. 담요 과정에서 필요한 시간차 놀이 방법 잊지 마세요. 개수가 모자랐던 화장실도 새롭게 추가를 했는데요. 빛이 잘 들면서도 은밀한 위치로 옮겼답니다. 병뚜껑도 먹이 퍼즐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쩜 양이들이 코를 박고 노네요. 다른 문제점보다도 이제 위생적으로 배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사람 음식 탐하는 거, 그런 걸다 고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고 재밌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 사랑이 사남매도 곧 철들 것 같죠? 앞으로도 아홉 냥이들 잘 부탁드립니다.